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함석희 권사입니다. 저는 올해 두 번의 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는 사랑하는 오빠를, 또 3주 전에는 사랑하는 남편 임석환 권사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별이 마냥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며, 또 다른 희망과 위로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오빠는 평생을 경찰 공무원으로 지내다 퇴직한 분이라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오빠가 폐암에 걸려 3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나중에는 다리까지 전이 되어 몹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환상도 보며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제가, 오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오빠가 갈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자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빠의 승낙을 받고 바로 교구 목사님을 모셔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70평생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디를 들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르쳐드리겠다며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손에 십자가를 꼭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나중에 오빠를 문병 가니까 엊그제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침대 곁에 서 있더라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남편 임석환 권사와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임석환 권사는 2011년 2월 7일 전립선 암과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완치가 되었지만 전립선암은 이미 갈비뼈로 전이 된 다음이라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나는 병마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거지 라고 말하며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니 죽음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투병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통만큼은 무섭기도 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의 투병 기간 동안 운동도 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3년 전부터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늘 행복해 하던 중 지난 4월 말에 갑자기 식사도 못하고 물도 못 삼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세교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좋은 때에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강인하고 씩씩하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 다리와 팔에 피멍이 들면서도 문병원 사람들에게 금방 일어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인사하곤 하였습니다. 자신이 병상에서 일어나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못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젠 아픔이 없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신 후 권사님, 지금부터는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 기도만 하세요 라고 남편의 귀에 대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내가 뭔가 교회에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꽉 쥐었던 손이 얌전히 가슴 위로 모아지면서 아멘을 크게 하고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배였고 목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숨을 잠시 크게 쉬신 후 조용히 이 세상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의사도 이처럼 통증이 없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온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례를 마친 후 집에 와서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 임석환 권사님이 꽃이 가득한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합격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우렁차게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편 임석환 권사가 꽃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지난 시간이 50년입니다. 대학교 때 3년간 연애를 시작한 것이 66년도이니까요. 참 오랜 시간을 함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은 참 아쉽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더 좋은 곳에 있는 남편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함께 해준 오산 침례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